한 브리핑입니다. 아주경제는 오늘 어떠한 뉴스를 톱으로 했을까요? 서울 주택 거래 절벽, 그리고 양쪽으로는 영국 IM 스타트업 투자에 나선 현대차, 그리고 근로장려 세제, IETC라고 부르죠. 근로장려 세제 세 가지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피 지수는 약 4포인트가 빠진 2297. 코스닥 지수는 5포인트 정도, 5.99포인트가 빠진 819. 그리고 환율은 1124원을, 달러당 1124원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서울주택 거래 전력입니다. 6월 거래량이 작년 대비 56.4%가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는 75%가 급감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기를 맞이한 거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세난이 우려될 정도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양쪽이 다 거래 절벽의 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IM 스타트업에 투자해 나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와 그리고 자율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IT 분야의 글로벌 시장과의 협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영국의 지능형 모빌리티, 인텔리전트 모빌리티의 전문 회사인 스테이지 코드 회사와 함께 스테이지 코드 회사 코치 회사와 함께 IM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미 통신사인 텔리포니카에서 만든 영국 자회사와 영국의 운송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는 TSC 그룹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신사업 발굴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지영조 현대차 전략기획본부장 부사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 세제 확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근로장려 세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저소득층, 특히 고령층에게 반가운 뉴스가 될것 같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는데요. 주요 지원 대책은 지원 계층으로서는 노인과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불황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단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곽영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